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 방랑자 호시우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경복궁옆에 민속박물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이 민속박물관의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지나서 우회전하면 멋진 장승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장승은 지역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조금 지나면 한국의 오래된 전통 가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석상으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이건 역시 무덤을 지키는 석상으로서 문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과거의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밖으로 나오면 한국의 1970년에서 1980년대의 추억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추억의 거리의 처음에는 과거의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식음료품을 파는 곳인데 현재는 모두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떡과 고춧가루 참기름을 만드는 방앗간입니다. 사진을 찍는 사진관입니다. 과거에 커피를 마시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음악 감상을 하였습니다. 각종 가전제품을 파는 전파사입니다. 이곳은 외국분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중 목욕탕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목욕하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목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과거 거리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한국의 과거 거리를 알 수 있으니 꼭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민속박물관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정면에 장승이 서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물품 보관함이 나오니 이곳에 물품을 보관합니다. 물품을 보관한 후 1번 상설 전시관으로 이동합니다. 1번 상설 전시관이 공사 중이라 아쉽습니다. 2번 상설 전시관으로 가겠습니다. 2번 전시관은 한국인의 일년을 나타냅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농부들이 소를 끌고 씨를 뿌립니다. 설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첫날로 새 옷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습니다. 이때 유치라것을 던지며 가족들과 놀이를 합니다.
이것은 쌀을 걸러주는 것인데 복을 상징합니다. 음력 1월 15일에 먹는 음식입니다. 밤 호두, 땅콩과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든 밥과 나물을 먹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고 불리는 부처님 오신 날은 종이로 만든 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초등학생이 봄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갈 때 김밥과 삶은 달걀은 필수품이었습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라 불리며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후 장마가 들면 비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한국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어 팥빙수 냉면을 먹고 해수욕장을 갑니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다음의 도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선시대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던 목선입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여 탈곡기를 이용하여 쌀알을 털어냅니다. 또한 거북놀이를 하면서 풍년을 축하합니다.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국화주를 마십니다. 겨울로 들어서면 김장을 담그습니다.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새우젓을 이용하여 김치를 만들고 저장해서 겨울 동안 먹습니다. 겨울철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난로를 이용해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시골의 산촌에서 겨울철에 신는 눈신과 털모자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낮에 길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 떡을 넣은 팥죽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군밤과 군고구마, 풀빵, 호빵을 먹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 평화로운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곳은 부인의 방입니다.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고
새들이 집안으로 날아옵니다. 바람이 불면 화사한 꽃비가 내립니다. 봄이 가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리하게 많은 비가 내립니다. 장마가 지나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아주 파래지면서 점점 단풍이 지는 가을로 들어섭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봄에 꽃비가 내리듯 많은 낙엽비가 내립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해가 짧아지고 가을밤이 깊어집니다. 가을밤 하늘의 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추워집니다. 눈 덮인 마을의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서서히 눈이 녹기 시작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이렇듯 한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고 한국의 전통 가옥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음식을 차립니다. 뒷마당의 항아리 위로 눈이 내려서 쌓입니다. 뒷마당에 꽃이 피는 봄이 옵니다. 꽃비가 내리면 부인이 항아리 뚜껑을 닫습니다. 갑자기 봄비가 내리면 얼른 몸을 피합니다. 한여름에 간장이 잘 익어갑니다.
부인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 간장 상태를 잘 점검한 후 간장 맛을 본 후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낙엽비가 내리는 가을이 오면 부인은 곡식을 찢습니다. 부인은 찌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먹입니다. 힘겹게 곡식을 찢는 부인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부인은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동영상을 모두 본 후 출구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이전 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전 시관을 둘러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